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과장입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필터링이라는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필터링이라는 기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할 때 사진 옵션에 보면 필터라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사진에다가 여러 가지 색이나 효과가 있는 막을 겹쳐서 사진을 더 다채롭고 새롭게 보이게 하는 기능이죠. 이 모형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필터를 깐다고 해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전차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꼭 전차에 제한되진 않고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럼 필터링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도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미야 에나멜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면은 XF59번 타미야 데저트 옐로우 이 색깔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뭐 또 다른 색깔로 저처럼 타미야 버프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광 브라운색 등을 활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색깔들을 조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타미야 에나멜이기 때문에 용제도 타미야 걸 쓰는 게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타미야 에나멜을 사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붓인데요. 뭐 이거는 그냥 조색색을 이제 섞거나 할 때 쓰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막붓이고요. 그냥 막 쓰는 붓이에요. 막 쓰는 붓.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보이시는 거는 이것은 평붓이고요. 미술용 아크릴 물감에 사용하는 그런 평붓인데 여기 모형용에 쓰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붓이 넓적하게 돼 있죠. 붓의 탄력도 좋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꽤 괜찮은 재료입니다. 면적도 넓어서 넓게 칠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필터링을 적용시킬 모형도 있어야겠죠. 기본 도색을 미리 해둔 이 전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터링 보여줄 거예요. 타미야제 T55A 전차고요. 이 T55 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다고 하는 전차입니다. 뭐 타미야제인데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거예요, 이 키트가. 그때 나올 당시에는 이 타미야 T55A가 T55 전차의 결정판스러운 전차였지만은 얘도 뭐 세월이 많이 지났고 다른 경쟁 메이커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있어서는 결정판까지는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도 키트 자체가 타미야답게 간략하고 정확하고 되게 잘 살아있기 때문에 초심자 여러분들이 이 전차를 만들고 싶을 때 타미야가 꽤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필터링을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섞어줍니다. 에나멜을 포함해서 모든 물감들은 이 경립체로 놔두면은 용제는 위로 올라가고 도료들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꼭 사용하기 전에 섞어주셔야 균일한 물감의 퀄리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해줍니다. 필터링은 묽어야 하는 기법이에요. 이 도료가 너무 질어서 아예 이 도장면에 너무 진하게 남아버리면은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적게 사용을 해주고 용제를 많이 사용을 해줘요. 비율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비율은 감이라고밖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글쎄요, 용제와 물감의 비율을 대략 7대 3에서 9대 1 정도 비율로 섞어주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용제, 즉 신너를 물감, 적은 물감 위에 많이 타줘서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묽게 퍼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필터 용액이 만들어졌으면은 평붓에 적당히 찍어주고 양이 너무 많으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발라주고 농도를 좀 조절할 때 쉬로 한번 톡톡 쳐줘서 적당한 양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필터링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색의 편의를 위해서 포탑을 분리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용액, 아까 전에 만들어진 용액들을 이렇게 붓에 잘 찍어서 이렇게 표면에
잘라줍니다. 너무 과하게 남았다 싶은 부분은 닦아내고 터치를 한번 해줘서 펴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남겨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남겨져 봅니다. 이런 몰드에 조금 남겨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궤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를 좀 많이 남겨두도록 합시다. 왜냐면은 궤도는 흙이 많이 끼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흙먼지가 많이 남아있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전체 하부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흙먼지를 많이 남겨주도록 해요. 그러면 건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먼지가 끼어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휠에도 흙먼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를 진하게 칠해서 좀 남겨줍니다. 물론 추후에 흙먼지 표현이나 진흙 표현이나 벗겨진 표현들을 다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남겨둬서 느낌을 잡는다는 그런 감각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필터링을 할 때 용제 선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라이터 기름도 용제론 자체로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터 기름은 뭐가 문제냐? 건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신너는 그래도 지금까지 건조가 안 되고 있는데 라이터 기름 같은 경우는 지금 순식간에 다 건조가 됐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신너 같은 경우에는 건조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둔 에나멜들이 천천히 말라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퍼진 느낌, 은은한 느낌을 주게 될 텐데 라이터 기름을 쓰게 되면 건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 필터가 이쪽에 뭉쳐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표현을 의도하고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의도하지 않았다면은 약간 좀 흠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를 얇게 균일하게 바를 수 있으려면은 신너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매우 거칠게 하고 싶다면은 라이터 기름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필터링 기법 자체가 아주 은은하게 톤을 바꿔주기 때문에 색감을 확확 바꿔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터를 해놓고 보면은 그 분위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칠게 필터를 하면서 좀 남겨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흙먼지가 쌓여 들어가서 필터를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 봤는데요. 이런 몰드 같은 부분에 위가 얇게 탄 필터가 약간 누적되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몰드 안에 먼지가 낀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필터링을 이렇게 전차에도 적용시켜 봤는데 이런 메카닉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이 녀석은 고토부키아의 헥사기어 시리즈 중 블록버스터라는 녀석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데저트 옐로우 필터링을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끼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색된 느낌을 이제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이트 색이 약간 좀 색이 바래있고 누렇죠. 이게 필터링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런 색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 보시면 필터를 거칠게 남겨둬서 흙먼지가 끼다 못해 아예 베어버린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SF 메카닉에도 이 필터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링을 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꼭 환기를 하시고 하세요. 왜냐? 용재를 많이 타죠. 원래도 신나는 냄새가 독한데 용재 양이 많기 때문에 공기 중에 건조돼서 날아가는 용재 양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냄새도 정말 심합니다. 필터를 하실 때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필터링을 하실 때는 꼭 창문을 열어두셔서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탕색과 필터가 같은 계열의 도료를 써서는 안 됩니다. 바탕을 에나멜계 바탕으로 올렸는데 그 위에다가 에나멜계 물감으로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 바탕색과 필터의 에나멜 용재가 반응을 하면서 표면이 녹아나고 난리 브루스를 추게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반응성이 서로 다른 도료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카로 밑도장을 하고 그게 필터를 올릴 때 에나멜을 쓰는 방법을 저는 그거를 제일 많이 쓰고요. 물론 아크릴로 밑도장을 하고 그 위에 에나멜로 필터를 올려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필터링은 어떤 용재를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에나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꼭 에나멜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고용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필터링을 할 때 에나멜을 써왔고 이 에나멜이 가장 편하고 다루기 쉬웠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에나멜을 사용하는 거고 그 유화물감을 얇게 희석을 해서 유화물감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요즘 여러 메이커에서 나오고 있는 필터링 전용 용재들을 사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혹시 한번 써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모양, 멋진 모형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날씨 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 영상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과장이었습니다.